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법부를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.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.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친여 성향을 가진 검사인지 친여 성향을 가진 판사인지 이거를 분간을 하고 그 사건을 분석해야 답이 나오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무슨 판결을 해도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국민들께서 헷갈리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들께서 쉽게 언론에서 쉽게 내로남불 이렇게 그냥 명명하고 계시거든요. 그 지난번에 김학의 파기환송심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검찰에서 부른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, 이거를 우리는 그냥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증인의 손 타는 거. 증인이 손 타는 거. 그러면 순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.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지점을 대법원에서 탁 집어가지고 파기환송 시킨 겁니다. 근데 이번에 원유철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을 보면 김학의 이 파기환송심의 그 사유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증인이 수없이 손이 탔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사건하고 함께 그걸 몰아가지고 이번에 확정을 해버렸습니다. 그러면 김학의 동영상 파기환송심한 그 재판부와 이 원유철 사건을 한그 재판부는 도대체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고 계세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? 모든 언론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다 집중하느라고 원유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시는데 저라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법부를 신뢰하고 싶은데 사법부가 사법부다워야 되는데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. 신뢰하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